저주받은 카르스트의 여왕. 어? 뭐야, 벌써 여왕이야? 야. 야. 정원의 열쇠 사용했다. 오케이, 오케이. 와, 네, 개이쁨. 어? 여기 아까 우리가 왔던 데네? 그쵸. 싸다고. 오, 오? 뭐야, 여기로밖에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왜 비밀 장소처럼 만들었지? 아, 저 먹고 싶다. 아, 화이팅. 어, 뭐야? 엘리베이터잖아. 뭐지? 일단 레버가 있음 때리고 봉. 응? 올라가 보죠. 뭐야 얘? 아, 안녕, 반가워. 무언가 찾고 있는 거야? 거리 일부가 저주의 영향을 받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특히 이 지역은 사람들이 떠나고 죽은 자의 영혼으로 넘쳐나고 있어. 내 소중한 식물도 허벌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지금 희귀한 곤충을 찾는 중이야. 아이보리 버그의 일종이지. 나 아이보리 버그 찾았는데요. 만약 찾게 된다면 내게 가져와줘. 보수는 준비해둘게. 자, 찾아주었구나. 보수를 받아줘. 나 개싸구려였어. 얼마야? 76 플러스 X는 뭐야? 내가 내 마리를 다 줬는데 겨우 그거밖에 안 준 거였어? 세상에, 얼마나 싸구려인 거지? 이 위트로 내려가면 죽을까요? 죽을 것 같네요. 열쇠를 사용했다. 아, 여기구나. 맵이 통해지네 다. 아, 쟤 왜 안 죽니? 쟤 일어나셔서 와요. 어? 여기는 잠깐만, 그렇다면? 아, 여기가 원래 바위가 막고 있던 곳이 바로 여기구나. 근데 레버를 통해서 여기를 없애버렸네요. 바위가 없어진 거였구나. 어, 떨어진다.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네요. 못 올라가. 절대 못 올라가. 심지어 제 타격 판정도 안 들어가. 지도 다 달성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지도를 만들면 끝이 아니라 지도를 다 못 보더라도 여왕을 발견하면 끝이 나요. 여왕을 죽이는 게 아마 이 게임의 엔딩일 것 같은데. 반전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씨, 파이팅. 저 밑에 내려가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 뭐지? 초롱꽃을 얻었다? 초롱꽃이 왜 또 있어? 왜? 심지어 아이템이 없어. 일시적으로 공격력이 두 배로 되지만 체력을 소비한다. 써볼까?
나중에 써야지. 보스 전할 때. 초롱꽃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지? 아, 초롱꽃의 개수가 늘어났구나. 넓은 먹색의 진주 원거리 공격에 독속성을 부여한다. 어, 되게 좋은데 필요 없죠. 필요 없죠가 아니라 돈이 없죠. 왓?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보스. 와 얘 또 나왔어. 아싸 가슴이다. 아 얘 얘 왜 왜 이렇게 세요. 미친 거 아니야? 파이팅. 나와 빨리. 야 이거 가능하긴 함? 아 너무 어려운데. 어딜 때려요 자꾸 이 사람아. 내가 안 때림 내가 죽어요. 무너지고 있잖아? 헐 이건 좀 개오반데? 지형이 무너지고 있어. 좋아 온다. 와 이거 못 피하네. 걸어서 못 피하네요. 나와라. 너 왜 거기 있냐? 죽어! 죽었다. 안 돼! 목소리 왜 이래? 이럴 수가! 목소리 왜 이래? 안 돼! 아, 꺄! 죽는 소리 왜 저러? 네? 네? 아 죽은 게 아니었구나. 아 깜짝 놀랐네. 와. 네? 와. 헐. 헐. 나 고양이 됐어. 마녀가 저주 걸었나 봐. 와. 야 근데 공격 범위 더 넓어진 것 같은데요? 활이 안 돼요. 활이 안 쏴지고. 아 구르기 개 귀엽다. 헐 미쳤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모르는 곳. 위로 올라가야 돼. 내 신체를 찾아서. 개 귀엽다니 어디서 그런 망측한 말을. 고양이 귀엽다고 해야지. 얜 개가 아니야. 아 이때부터 여러분 이때부터 좁은 골목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군요. 아, 아 고양이가 됐구나. 그쵸. 오케이. 아이보리 버그를 발견했다. 그래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이제 못 가는 곳을 갈 수 있군. 없는 녀석 돌아가라. 정체가 뭐지? 기억해둡시다. 지도에 표시가 되나요? 되긴 되네.
어디 있을까? 뿔을 어떻게 달아? 어, 밖으로 나왔다. 고양이의 수정구슬을 얻었다. 액티브 효과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고양이로 모습을 봐! 바꿀 수 있다고? 오. 근데 왜, 아, 오케이. 아. 그렇구만. 이제 마음대로 변할 수 있네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제 개이득인데요, 그냥. 아, 우리 맵 다시 다 둘러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세이브부터 하고. 그래, 여기였어. 더러운 모습. 약간의 하얀 물질이 흐르고 있다. 인프 소녀가 찾고 있는 것 같다. 인프 소녀. 설마 맨 처음에 만났던 그 더러운 닝겐 막 이랬던 고양이가 되면 이동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 것 같은데. 근데 착각이 아니야 이거. 뭐지, 나 왜 여기에 저장하는 곳이 있다고 뜨지? 어디에 저장하는 곳이 있어? 이게 저장하는 곳이야? 아, 이게 저장하는 곳이구나. 저장하는 곳인데 빠개져 있네요. 왜? 하도 아, 못 올라가지 참. 어머, 얘 죽어 있어. 헐. 어떡해? 야, 내가 고양이로 변한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왜 말 걸기가 안 돼? 또 만나게 돼서 기뻐. 맞아, 자기소개가 아직이었네. 내 이름은 에리. 잘 부탁해. 맞아, 너 서쪽에서 왔지? 그렇구나. 영혼이랑 얘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여기보단 낫지 않아? 이 거리는. 이 나라의 사람들도 정처 없이 헤매는 유령이 되어버렸어. 우리는 버림받아 죽어갈 뿐. 그렇지? 아니요. 아, 고마워. 기분이 풀렸어. 난 이제 국경에 있는 숲으로 피난하려고 생각 중이야. 여왕의 저주로부터는 안전할 테니까. 뭐야, 너 왜 여기 있냐? 컨디션은 어때? 당신 정말 멀리서 왔구나. 당신의 나라에도 이곳에 저주가 영향을 주고 있다니. 미안해. 왜 미안해? 아, 여기 그래. 여기를 가고 싶었어. 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의 99%는 팬클럽 가입을 안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얼어붙은 시행? 와, 새로운 맵이 있네? 세상에. 쟤 저기서 똥 싸요. 미쳤어요? 왜 여기서 똥을 싸요? 올라가고요. 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패드 진동과 함께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네요. 왜 버퍼가 걸려요? 나는 내 인터넷은 정상적인데. 아프리카 서버 약간 문제가 있나보다. 싸닥. 시작. 독에 걸렸다. 독에 걸륜 뭐. 피 채워야지. 크, 피 잘 찬다. 아, 개좋다. 중독. 가보죠. 아, 여긴 것 같은데? 아, 독에 걸륜 뭐. 피 채워야겠다. 일부러 독에 걸렸. 어? 드디어. 아, 이건 더러워진 버섯? 어, 혹시 양보해줄 수 있어? 아니요. 네. 더러워진 버섯을 건네주었다. 고마워, 인간 여자. 나 고양인데? 받아, 감사의 징표로 줄게. 가져가도 괜찮아. 썩은 초롱꽃을 손에 넣었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액티브 효과 사용자에게 독을 부여한다. 전 카르스트 국왕이 좋아하던 물건 불행을 피하기 위해 그의 이름은 가려져 있다. 썩은 초롱꽃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세 개 쓸 수 있네요. 세 개. 이제 피 채워주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거랑 같이 있으면 돈을 끌어당긴다로 가고 불피가 돼버려. 오우 쉣. 던져봐! 아! 스톱! 방금 뭐였어요? 아, 보물상자가 있었구나. 맞아? 확실해? 맞나본데? 어흥. 물꽃이 어서와요. 오. 얼어붙은 시 엄마 얘 똥 싸요. 더러워요. 뒤져 임마. 여긴 얼어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별로 안 강하네. 엄마 쟤 똥 싸. 핫! 핫! 아 장난해? 독! 독! 독을 들이켜. 짜잔! 재력의 파편을 얻었다. 굿. 저기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까? 이거 한글판 있어요? 오늘 나왔어요. 하루 만에 그냥 올라가지네? 생각보다 점프력이 굉장하잖아. 중독돼버려. 독에 걸륜 뭐. 야 마지막 파편이다. 사사 뿅. 문장의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워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신이시여. 똥 싸지 마 임마. 더러워. 죽어 임마. 다 모았다. 어. 정말 완벽하게 멋진. 뭐 갈 수가 없. 아 네 개 다 모으고. 아 저기. 아 문이 열리나요? 열렸다. 싸닥. 뭐 임마 산! 오 뭐야 이 뿡알은. 어머 뿡알이 터져버렸. 말이 안 걸어지네 얘는. 뭐지 이 뿡알은. 짜잔. 뭐야 뭔가 이상한 게 막 떨어져. 어? 아까 걔네 아닙니까? 그 보스. 보스의 새끼들 같은데? 와 쟤 원거리하잖아. 하지만 난 맞지 않지. 고양이이기 때문에. 뭐야 저거? 엥? 야 그럼 저 위쪽에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못 올라가 저기. 피 채워야지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알 터지는 게 아주 그냥 찰지구나. 뭐 좀 살래? 작은 보라색 요정. 몸을 지키는 검은 마술을 날린다. 퀵 에로.
화살의 속도를 크게 올린다. 작은 향료, 공격에 불을 부여한다. 패시브가 지금 뭐가 있지? 중독 상태일 때 체력 회복과 돈을 끌어당긴다 효과. 저 거대 톱니바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아, 야 미친 거 아냐? 하 화이팅! 하 나는 할 수 있다! 핫! 짜잔! 뭐야? 나 왜 밑으로 떨어? 왜 밑으로 떨어진 거야? 아, 이 점프력 형편없잖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다시? 쟤 나중에 벽 타는 거 되나? 이렇게 나오면 내가 모르는데 맵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워프가 되지? 종을 울려야지 피가 차는구나. 안 울리고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네요. 그래, 여기. 뭐 왜 안 가져? 저기요? 오, 얘. 왜 안 먹어지? 짜잔! 왕립 화랑. 워프가 6개의 장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장소를 다 워프 포인트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각 맵에 하나씩밖에 못 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린 다시 가야 돼요. 먼 거리를. 아래에 가겠습니다. 이 아래 안 갔었던 것 같은데? 그치. 엥? 엥? 뭐야 이건? 무서워. 왜 다 열려있지 그리고? 왓? 말걸. 이런, 당신은 누구죠? 남쪽에 오신 분입니까? 뭐라고 할까, 분위기가 달라서요. 어떤가요? 이곳에서 함께하는 건 안전하니까요. 무엇보다 당신이라면 바깥의 혼란을 어떻게든 해줄 것 같네요. 이 건물도 낡아버렸군요. 예전엔 많은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젠 악마들이 정착해서.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우린 여기서 몇 개월이나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죠. 몇 분은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르죠.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 목숨 내가 끝내주지, 싸닥션! 이제 보스까지 거의 다 온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직 맵 완성도가 72%인 거 보면 아직 모른 것 같은데. 뭐지? 아, 아, 레버구나. 그럼 저희가 열리겠지. 보스전이야? 왜 하필 여기서? 당신이 후에넬과 싸운 사람이었군요.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이국의 자여. 여왕도 방해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싫은데요? What? 이런 건방진... 매그놀리아! 네. 남자야? 뭐야, 같이 싸우는 거야? 이거 딜이 왜 이렇게 세, 이거?
잠시만요. 변신 좀 하고 가실게요. 아다 화이팅! 사잣 화이팅! 아 중동 걸려버려? 아야야야야야. 변신! 쟤 맞았을 때 눈 돌아가는 거 좀 징그럽지 않아요? 와, 뭔 내려찍기들 왜 저래요?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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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벽해! 잘 죽어? 뭐야? 저 위에 있는 애도 같이 싸워 내려왔구나. 헐! 아 어쩐지 보스가 너무 쉽더라니. 근데 얘가 더 셀 줄 알았는데 얘가 약하네. 아야, 아 얘 중독 걸리 해주는구나. 아 고맙다 야. 피 찬다 덕분에. 목에 아니 칼에 독 묻어 있네요. 죽었다. 안 죽었네? 너 뭐야? 당신의 상냥함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 면죄인처럼 우리의 여왕에게 반항하는 신앙심의 마음을 빼앗긴 것 같군요. 여왕은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 여러분 단풍잎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나뭇잎으로 뺨도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죽습니다. 여긴 어디세요? 네, 좀 이따가 갈게요. 왔다. 뭐야 저 해골은? 이 해골은 웃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뭔가를 줘야 되나? 기껏 왔는데 웃는 해골 하나 보고 나도 낄낄대면서 그냥 가요? 얘가 어디야? 아... 와 길이 안 보일 수도 있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길이. 검은 향 주머니를 발견했다. 막혀있는 줄 알았는데 위쪽에 길이 있네요. 검은 향 주머니. 공격력을 크게 상승시키지만 체력을 사용한다는 위험이 따른다. 써봐야죠. 뭐지? 체력이 사용된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이대로 해보자. 위쪽에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또 가봐야 돼요. 아 근데 저장했구나. 아 저기까지만 가봅시다. 저기 위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지. 아 제발. 그래 떨어지세요.
바람 상자를 얻어다! 야, 이거! 바람의 마법을 날린다? 써봐야지. 궁금하잖아. 하나, 둘. 하품하고 있는데요? 뭐, 임마. 죽었어. 적을 쓰러뜨리면 HP가 소량 회복되지만 돈은 입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돈을 모으지는 못하는 대신에 피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어디 가니? 스타트 액션. 으악! 봤습니까? 저의 민첩한 컨트롤. 아,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화살이 적을 관통한다. 체력이 낮아지면 공격력이 두 배가 된다. 때때로 적이 두 배의 돈을 떨어뜨린다. 중독 상태일 때 체력이 회복된다. 오른쪽으로 계속 가보죠. 보스전 이렇게 뻔하지만 일단 저장이 있네. 분위기 왜 이러지? 아래로 카르스트 성. 아! 이거 몹이었어? 파이팅! 독에 걸렸다. 싸드 액션! 굿! 뭐야, 쟤 자폭해? 헐. 쟤 공격하는 거 처음 봤어. 입냄새. 파이어, 요가 파이어. 아! 뭔 딜이. 죽었어. 미친 거 아냐? 싸닥션. 하둣. 하둣. 응? 뿅. 오. 얘가 어디지? 어? 어? 냐오. 카르스트 성에 온 걸 환영한다, 인간의 자식이여. 그 검은 드레스는 룬에서 온 재물. 바로 그가로군. 냐오. 분명 너의 방식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거야. 안 물어봤어, 임마. 오, 이제 내려왔다. 싸드 액션. 아우, 이동 속도 느려. 고양이로 변하면은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공격 판정도 항상 안 끼어서 이런 공격이 통하지 않고요. 발판이 있었는데 저장하는 곳이 있네요. 굳이 여기에 저장하는 곳을 만든 이유가 있을텐데. 이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가 막고 있어서 지금 올라갈 수 없네요. 이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네. 이 건너편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정말로요? 진짜로? 정말 가보고 싶은데? 가면 안 되는 것인가? 아씨, 저장하고 갔다 올까? 아, 나 진짜 궁금한 거 못 참아. 나 그냥 갈래. 이렇게 해서 삿, 삿. 아이보리 버그를 발견했다! 아!
야, 아이보리 버그를 발견했는데 저거는 어떻게 다시 돌아와? 저도 감사합니다 이럴 테니까. 이게 역시 그랬던 거였군. 빨간 다리야. 잠깐만, 길을 열었으니까 저장하고 올 수 있잖아. 땡. 진짜 그렇게 할 말이 없어? 다들 불꽃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네. 정말 할 말이 없나보다. 할 말이 없으면 불꽃님 사랑해요라고 하니까 하라니까 왜 다들 사랑한다고 그래. 꺼져! 싸닥션! 아, 채팅창 많이 올라간다. 좋다. 여러분, 저도 다 사랑해요. 뭐야 이게? 세상에. 귀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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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싸대기. 진짜 단풍으로 뺨 맞으면 무슨 느낌일까? 그냥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다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진짜 빳빳한 그 단풍잎으로 뺨싸대기 이렇게 탁 살지게 맞으면 정말 기분이 나쁘겠지. 어? 헐, 얘 왜 이래? 부탁이야. 나의 최후를 맡아주지 않겠는가? 죽여달라고? 그래! 뭐지? 주제에 또 사제라고 기도하고 있네? 시계꽃을 얻었다. 시계꽃? 뭘까요? 사용하면 HP가 완전히 회복된다? 마마메야. 쩐다. 그럼 이제 중독 상태일 때 체력이 회복된다는 쓸 일이 없죠. 이거랑 화살이 적을 관통한다. 체력이 낮아지면 공격력이 두 배가 된다. 이렇게 해야지. 저장하고 싶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이렇게 세이브하고 싶다 할 때 세이브가 딱딱딱 나고 얼마나 좋니. 핫. 에? 뭐야 이거. 아, 딜 왜 이러? 얘 빨간색이야. 파이팅, 파이팅. 뭐야? 뭐야 갑자기 보스전이. 가짜야. 으아앙. 잘못 찍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싸닥션. 잠깐만, 이거 보스전이 아닌데? 피가 없어. 아, 좀. 피가 보여야지 말이지. 아, 왜 그러세요? 다 가짜네. 이거 화살로 판별해야 되나? 엥? 야, 공격, 분신도 공격해요? 아, 왜 이래? 미쳤네. 이거 진짜를 어떻게 판별하지? 너냐? 파이팅.
너구나. 공격할 때 모션이 달라. 너지? 오케이, 알겠다. 패턴은 파악됐어. 너! 죽어. 넌 정말 쉬운 보스였어. 넌 그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지. 화요일 맞죠? 이거 어디야? 왼쪽 먼저. 아, 자, 상렬 파셋. 샹. 아, 자, 송화상 저 화상 저 화상 저 이화상 저 화상은 짜라라. 아, 차지 속도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아무리 빨라졌다고 해도 느려. 초롱 꽃을 얻었다. 아싸, 8개. 파이팅! 예! 최대 체력이 증가했지만 어떻게 돌아가냐, 나. 아! 엄마야. 이 고양이 자식 어디 갔어? 아, 나 저 자식 저기 또 숨어가지고 공격하고 있네. 다 왔어. 이제 뭐해? 아니 솔직히 이게 공격 판정이 들어가야지 피가 깎아야지 정상인데 그냥 휘두르기만 해도 피가 깎이니까 이게 피관리가 안돼. 파이팅. 그래도 뭐 데미지가 상승하니까 그냥 쓰자. 저장. 예. 드디어 보스전인가. 긴장하고. 뭐야? 저주받은 카르스트의 여왕. 어? 뭐야, 벌써 여왕이야? 엥? 벌써 보스라고? 심지어 쉬워. 물론 이게 끝은 아니겠지. 뭐야 이건? 좀 채우고 가실게요. 왜 이렇게 쉽지? 뭔가 이상한데? 죽었어. 아이씨,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뭔가 바뀐다 싶었어, 내가. 느낌이 안 좋은데? 야! 뭐야, 이걸 어떻게 피하라고? 아,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참 쉽네요. 뭐지, 이게 다야? 오, 쉣! 나. 아, 얘 폭발할 것 같아, 무서워. 핫!
폭발한다. 뻥. 와, 저거 맞으면 무조건 한 방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아, 또 폭발할 것 같아. 무서워. 화이팅! 으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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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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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도망... 어! 어! 주인공 죽었어! 여왕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모두 죽고!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루네 마을에서 온 고위 성직자인 카오는 저주를 씻어내리는 것에 실패했다. 진짜?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세계에 만연하였고 그로써 세상은 계속 불행을 초래하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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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뭐야 이게! 배드엔딩이야? 아니, 야 잠깐만. 아니 뭐 어떻게 해야지 배드엔딩이 아닌데 그러면? 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아, 고양이. 그렇구나, 고양이로 변신을 못해서 여길 못 갔었던 곳이 있었지. 부드러운 천을 얻었다? 인공적인 회복 구역을 생성한다. 써봐야지. 엥? 짜잔. 야, 이거 보스전에서 개사기인데요? 보스전에서? 여기 있으면 피가 계속 차는 거 아니야? 허어, 완전 좋다. 근데 조금씩 옅어지네. 그렇구만. 이게 풀피로 채워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효과가.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 그러고 보니까 바람 상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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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상자, 바람 상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걸 쓴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 어? 아, 이 밑에 문이 열렸다고요? 여기 원래 닫혀 있었습니까? 스타트 액션.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과연 중요한 곳일지. What? 조사하기. 단풍 나뭇잎을 하이비스커스 티에 넣겠습니까? 어? 내 무기를 여기에다가 넣겠다는데요? 봄에 새 이파리를 얻었다. 오! 빨간색이 초록잎으로 바뀌었어요! 신기해, 신기해. 뭐 딜이 업그레이드 됐나? 딱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은 못 봤는데. 아, 네, 저장해야 돼. 조심해야지, 지금. 죽어 좀! 여기에서 옆으로 빠지는 구간이 있네. 짜다구! 짜잔! Healthy! 라는 도전과제가 뜨는 거 보니까 이게 풀피예요. 최대 체력은 이제 완벽하게 채웠어요. 안녕 여왕아. 왜 이제 옆구리에서 튀어나오냐 또?
죽어라, 싸대기. 잘 죽어. 난 다음 방으로 넘어가겠어. 안 되잖아? 난 맞으면서 계속 폭딜을 넣는다. 난 개세니까. 치유! 지속 딜이다 임마! 아니 개업한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아, 화이팅의 효과야. 자, 이제 어떡하냐 이거지. 여기에서 죽이면은 얘가 나를 반격하고 나도 죽겠지. 어떡할까? 자, 여기에서 죽임을 당해볼까? 고양이로 싸워볼까? 고양이로 이기면? 사라졌다. 그럼 또 도망가면서 반격당하려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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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야? 아까랑 다른데? 아까랑 다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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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What the fuck? What the fuck? 뭐야? 뭐죠? 그 와중에 나 개자랑. Oh yeah. 터져라 원기호 쌍방울. 아 말.. 아 여기 서서도 딜이 되는구나. 꽃장. 얘도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오. 결국에 잠겨있던 문이랑 진엔딩은 연관이 없었던 것 같네요. 저주받은 기운을 빼앗고 헉! 죽었어? 그리고 여왕은? 여왕은 정상으로 돌아옴? 어떻게 된 거야? 너 주인공 왜 사라진 거야? 트루 엔딩. 지금 도전 과제가 열렸는데 트루 엔딩이랬네요. 동쪽으로부터의 저주가 룬 마을에 건너왔을 때 저주를 씻어내려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직자는 떠난다. 흩어지려는 저주를 그녀의 몸에 불러들여서 사제는 어둠을 매장하였다. 아, 저주를 자신한테 이렇게 한 거구나. 붙든 거구나. 어둠을 담은 그녀의 몸은 조금씩 사라져갔다. 사제가 죽었네요. 유일히 남아있는 것은 그녀의 작은 이야기. 전설로서 구전되어 오는 옛날 이야기. 내가 전설이 됐네? 그런데도 젊은 사제를 안식으로 인도하려는 듯 그녀가 남긴 결의는 살아있다. 끝났다! 왜 진엔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두 번 깨니까는 진엔딩이 나오는 건가? 우리 괜히 막 싸돌아다녔네요. 그냥 두 번 클리어했으면 됐었을 것을. 아니면 고양이로 플레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지 변화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서 뭐가 진엔딩을 보는 요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진엔딩 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하게 되면 상태를 이어받아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예? 잠깐만요? 그냥 새 게임을 하는 건가? 아니면 2회차가 따로 있는 건가? 똑같네! 안내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미안하고 나 읽었던 거니까.
어째서? 뭐야, 똑같잖아. 아, 똑같아요, 그냥. 음수. 작은 동전? 이건 또 처음 보는 게 있네. 단순한 선물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다. 일단은 모모도라는 정식 플레이, 1회차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엔딩 다 잘 봤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게임이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